깜찍한 조아용과 함께하는 깜짝 놀랄만한 용인 씨 소식, 용인 아나용. 네, 안녕하세요. 용인 아나용의 앵커 박선영입니다. 조아용, 혹시 연극 좋아하세요? 오, 그러면 오늘 소식은 조아용이 특히 기대할 만하겠는데요. 대한민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축제, 이번 시간에는 오는 6월 용인에서 개최하는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용인에 관해서 조아용 앵커와 함께 전해드릴게요. 1983년 시작돼 올해로 42회를 맞이한 국내 최대 연극축제, 대한민국 연극제. 올해는 연극, 르네상스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용인에서 열리는데요.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대표하는 극단과 연극인들이 용인에 모여 수준 높은 연극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6월 28일 용인문화재단 포은아트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연극제 소개 영상과 함께 용인의 역사를 담은 총책극 처인성 공연이 진행되고요. 이어 7월 8일부터 14일까지 포은아트홀 대공연장에서는 전국 신진 연극인들의 축제인 네트워킹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7월 15일에는 용인시 평생학습관 큰 어울마당에서 한국과 그리스의 합동 공연 안티고네가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한국 연극계 발전을 위한 연극인 백인 토론회와 우리나라 연극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연극인 크로키전, 그리고 연극의 열정을 가진 대학생들이 펼치는 제1회 대한민국 대학 연극제도 함께 열리고요. 대한민국 연극제가 끝난 후에도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전국의 시민 연극단체와 동아리가 참여하는 제3회 대한민국 시민 연극제를 통해 축제 열기를 이어갑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축제인 대한민국 연극제. 이번 여름은 용인에서 연극과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풍성한 용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